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보실 종목은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9200입니다. 아, 주주분들 그동안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네요. 신고가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손실 중이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신고가는 그런 경이로운 움직입니다. 지금 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제가 이전에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뭐 조정 받는다고 좀 걱정은 좀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기다림이 보람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팔까요? 언제 팔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 유한양행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뭐 사실 방향성은 살짝 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강세는 오스코텍이 좀더 강하다라는 부분. 지금 뭐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면서 거래량도 같이 좀 동반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언제까지 여기가 이 부분 우리 정확하게 좀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면은 우리 여기 5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자, 오늘은 5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가져가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52,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살짝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적으로는 언제까지 올라갈까?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확인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아갈 필요는 있다. 최대한 뭐 뽑아 먹으려면은 최대한 올라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유통수 자체가 82%다 보니까 유통수 자체가 좀 양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충분히 더 동반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좀 돌파를 되고 52,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좀 지지받는 이렇게 좀 강세 서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거래량도 계속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앞으로 거래량을 좀 보면서 터져주는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는지 아직까지 막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우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우선 정리를 해드리고서 일단은 더 올라갈 때까지 52,5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우리 보니까 자, 레이저 티닉부터 SYK 저해제까지 가장 확실한 R&D를 보유하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블록버스터 신약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해서 오스코텍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자, 유한양행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을 긍정적이게 발표했어요. 왜냐? 우리 비소세포 폐암 신약, 지금 얀센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아미반 타맵의 1차 치료제 임상상정 개시로 기술 수출료를 받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이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자, 유한양행이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 우리 오스코텍에도 마일스톤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의 우리 긍정적인 마일스톤이 수령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 그리고 지금 이 아미바 타맵이라는 병용 임상 결과를 좀 9월 중순에 발표를 한걸 보면은 우리 100% 반응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어디 이 기사 좀 어디에 있는데? 자, 어디에 있는데? 자, 여기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아미바 타맵과 레이저 티닉 병용 투여 시 환자들에게서 100% 반응률을 보여준 임상 결과, 이에 고무된 양세는 1차 치료제 병용 투여 임상 3상에 1차 임상 1상에서 3상으로 바로 돌입할 정도로 반응률이 죽여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약물이다.
기술 수출료가 단기간에 4분기까지도 유한 양행이 4분기도 이제 기술 수출료를 좀 수령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4분기까지도 기술료를 받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이 하나 개발하기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 그걸 해낸 겁니다. 지금 완전히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 임창 3상은 9월 28일에 개열시 됐으며 10월 안에 환자에게 첫 투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서 3분기와 4분기, 임창 결과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렇게 기술료, 마일스톤 수령이 연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자, 이게 좀 기대감이 좀 빠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54,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오스코텍 타우 항체 개발을 2022년에 일상 목표로 한다. 이는 신 파이프라인을 추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타우 항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향후 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마일스톤을 수령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일상에 돌입한다고 하니까 2022년 상반기까지 관련 이슈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유한양행이 확실한 본업 회고, 4분기에는 대규모 마일스톤 기대도 된다. 4분기에 대규모 마일스톤 수치. 자, 유한양행이 마일스톤을 수치를 한다면 여기서 오스코텍에서도 마일스톤이 수령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 자, 레이저 팀과 아미만 탐화, 병력 투여, 임상 3상 진입했다는 대규모 마일스톤 유입, 이런 것들 계속 반영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이 마일스톤 반영을 하면서 대규모 기술료 수입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자, 오스코텍이 이런 움직임들을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란풍선 현재가 28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에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6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라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500%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500%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000억 평가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